드라마 가족계획과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 함께 호흡을 맞춘 두 배우의 작품 실적을 보시죠. 우선 배두나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.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고요의 바다는 전 세계 누적 8,977만 시간, 킹덤은 2,640만 시간, 킹덤2는 1,760만 시간을 각각 달성합니다. 6위 최고의 이혼 최고 시청률 4.5%, 5위 비밀의 숲 6.6%, 넷플릭스 3,720만 시간, 4위 떨리는 가슴 8.4%, 3위 비밀의 숲 2 9.4%, 넷플릭스 2,090만 시간, 2위 글로리아 13.5%, 1위 공부의 신 25.1%입니다.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레벨 문 파트 1 불의 아이는 전 세계 누적 1억 9,130만 시간을, 레벨 문 파트 2 스카 기버는 9,530만 시간을 각각 기록합니다. 5위 브로커 국내 관객 수 126만 명, 4위 마야광 186만 명, 3위 코리아 187만 명, 2위 터널 712만 명, 1위 괴물 1,302만 명입니다. 다음은 류승범 배우 주연 영화 실적입니다. 12위 수상한 고객들 국내 관객 수 106만 명, 11위 용서는 없다 114만 명, 10위 용의자 X 155만 명, 9위 야수와 미녀 156만 명, 8위 품행제로 169만 명, 7위 주먹이 운다 173만 명, 6위 아라한 장풍대작전 205만 명, 5위 사생결단 210만 명, 4위 타짜 원 아이드 잭 223만 명, 3위 부당거래 277만 명, 2위 방자전 304만 명, 1위 베를린 717만 명입니다. 류승범 배우와 배두나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